지구상에서 고등동물인 인류가 없어져야 낙원이 온다 하는 주제하에 강론을 펼칠까 합니다. 이 고등동물이 뭐야? 머리 쓰는 거, 뭐 이 두뇌를 쓰는 거, 그 뭐야? 하나 뭐 이성이 들었다고도 그러는데 그냥 뭐 본성 외에 또 이성이 들었다. 머리 이용하는 건 많지. 그런데 자 다른 심종들도 다 머리 이용하고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건 다 머리를 쓰는 거거든. 그래 그건 말하자면 약간 고정적인 머리가 되는 거지. 이성이 들으려 하는 거나 마찬가지. 사람은 도구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. 이제 자기 몸 육신 외에. 도구 중에서도 특히 이 불을 사용한단 말이야. 화기를 사용하는 건 인류밖에 없거든. 인류가 화기를 다룬단 말이야. 다른 짐승은 화기를 다루지 못하잖아, 지대로. 그러니까 그 화기를 다룸으로 인해가지고 지구에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. 지구에 악영향을 끼치고 지구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. 지금 생각을 해봐요. 세계 운영되는 잘 돌아가는 게 다 화학이 에너지로 인해서 돌아가는 화학이가 에너지가 뭐 물에서도 나온다 할 것 같지만 거의 다가 이 동력을 얻는 것이 다 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 아니야. 무슨 원자력 이거 뭐가 아니다. 그 화력을 뭔가 뜨겁게 열을 만들어 가야 가지고서 생성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런 열량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이 없어져야 돼, 인류가. 그래야지 이 지상세계가 낙원이 와. 순전히 그 열량 에너지를 얻고자 함에 이거 해서 화기를 갖고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서 세상에 이렇게 환경 파괴돼가지고 온실가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이 지구가 점점 그 열악해지는 게 온실가스 현상이 여름에 더워 남이야 더 뭐 떠 죽건 말건 저만 시원하면 된다고 막 그렇게 에어컨을 터가지고 시래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확 끼어나와서 옆에 집이 막 뭐 더워 죽건 말건 저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주 이를 갖고 노는 거 이타성을 놓고 자기만 위하는 그래 그런 건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인간 두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이야. 지구가 낙원이 오려면 인류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. 그래야지 나머지 생물체들이 다 균형을 잡고 자연 생태계로 돌아가 가지고서 평화롭게 서로 삶을 유지해 가면서 잘 지구를 운영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. 순전히 지구가 파괴된 것은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이거든. 인간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. 인간같이 고등동물처럼 머리를 굴리가지고 있는 건 이 우주에서도 반가워하지 않아. 인간은 순다지 사악하게 이름 말할 수 없어. 자기 살겠다고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택했거든. 여지껏 세상 돌아가는 논리 세계의 원리를 본다면 남을 해코지 할모로 인해서 지가 살겠다 하는 그러한 머리를 굴렸다 이런 말씀이요. 비행기가 또 시계 가네. 그러한 두뇌 속에 생각을 일으키는 인간이 없어져야지만 진정한 단순한 단세포식으로 단순한 삶이 돼가지고서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 삶을 제대로 평화롭게 누리고 살게 된다. 순단히 인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? 외계에서 쳐들어온 ET 외계인 우주인이라는 거예요. 비행접시를 타고 들어오든지 오모를 타고 들어오는 오모를 타고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? 결국 이 생산되는 거, 생기는 방법이 또 곧 오모의 논리요. 비사물 세계에서 사물 세계로 둔갑해서 생기나는 그 방식이 말하자면 포태가 돼가지고서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태어나든가 뭐 환골탈태나 뭐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생물이 생겨나잖아. 그 여러 가지로 생물이 생겨난 그 방법이 바로 오모 논리라 이거. 비사물 세계에서 사물 세계로 들어오는 그리고 사물을 접어제키는 공간을 거쳤고 시간을 접어제키고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날 수 있는 방법이 오몰롤리 그것이 바로 모든 만물이 태어나는 구조 현상이라 태어나는 구조 현상 그러니까 어미아비가 접을 붙어가지고 거기서 생겨서 그걸로 한 번 탈퇴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.
만물도 다 그런 식으로 둔갑을 해서 씨앗이 발화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종자가 깨지면서 열량을 햇빛을 받아서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싹이 터가지고 이렇게 자라잖아. 그래서 열매 맺고 그게 떨어지고 그게 돌아가고 돌아가는 그 오물 논리라 이런 말씀이지. 비사물세계에서 사물세계로 오는 방법의 하나가 그렇게 만물로 태어나고 꽃으로도 태어나고 싹으로 저기 나무로도 태어나며 덩굴로도 태어나며 온갖 동식물로 다 태어나는다. 그 태어나는 방법 논리체계가 바로 오물 논리다 이런 말씀이지. 그런데 그런 중에 그렇게 그런 걸 기운을 타고 들어오는 오물 논리를 타고 들어오는 사악한 기운을 받은 인간이 바로 하고 들어온 게 바로 인간이라 이거. 외계인이라 이거. 그런 이티 외계인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. 그러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무서운 지구를 정화하기 위한 말하자면 장수말벌과 붉은 개미와 메뚜기 떼가 교접을 붙은 독침을 치대하게 붙이는 그런 메뚜기 떼가 들어가서 마구 인간을 대가빨로 마구 싸서 죽이버려. 다 죽이버려. 인간을 대가빨로 삼박스 싸서 인간을 전멸시켜야 돼. 그래야지 지구가 낙원이 온다. 이런 말씀이야. 그냥 인간들을 대가를 통을 대가 좀 큰 독침으로 칵칵 찔렸었다. 저 비 내리, 하늘에서 비 내리면서 막 새까맣게 비가 내리도 막 먹구름이 차서 이럴지 그럴지 뭐 인간 우산도 못 쓰게 우산도 펑펑 뚫어버리는 그런 큰 비가 내리가지고 돌창 비가 와서 우박비 같은 게 창 비가 내려서 대가빵을 그래 펑펑 찔려가지고 다 죽이버리고 원수를 갚아야 돼. 인간은 원수야 지구에. 지구 환경 여러 생물체 원수야. 저걸 나무도 비쳐먹고 불도 한 번 폐먹고 사는 거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막 잡아쳐 먹어서 그 원한을 갚아야 돼. 그런 것들 저 비사물 세계로 다 있을 거예요. 그 원한 영웅들. 그래서 인간을 막 공격해서 잡아먹어라 둔갑을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말로 그 장수말범 메뚜기 때 접한 거 그 붉은 개미가 이 접목을 교접을 해서 우량 중 변종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말로 인간을 마구 공격해서 인간을 다 때려잡아서 원수 갚아야 된다 이거 말이야. 거기다 원한이 모든 여지껏 지구 생긴 일이 원한이 다 붙은 거거든 말하자면. 그냥 잡혀먹힌 것이 그 원한이 잡혀먹힌 걸 다 복수해서 다 지기버리지 인간을 다 지기버리지 그래야지 이 세상이 낙원이 온다. 무슨 복수를 해줘야 돼. 누구든지 다 복수를 해줘야 돼. 원한을 갚아야 돼. 원한을 갚은 다음에 해야지 극락세상이 돼요. 너 죽고 나 죽고 다 때려죽이버리고 다 내가 빠르게 그래서 다음에 새로 지구가 싹 정하게 된 다음에 새로운 극락세상 낙원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야. 이건 다 때려지게 돼. 인간은 문제는 다 공멸시켜야 돼. 인간이 이거 뭐 환경 파괴를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구가 망가진 거야. 인간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야. 인간은 무조건 다 때려죽이고 하나라도 까죽이고 죽어야 돼. 그래서 서로가 뭘로 태어나든 막 다 싸죽이고 제갑하고 싸죽이고 원자포도 수소폭탄을 쓰든지 공멸해가지고 화성처럼 만든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돼. 인간을 다 죽이기 위해서. 그런 다음에 새로운 좋은 종만 남아가지고 극락세계를 이뤄가지고 낙원을 이룬다. 호적과 볼라비만 꽃만 남고 동식물만 다 죽고 곤충류만 남아서 그렇게 왈츠춤을 추어가 돌아가면서 날마다 황홀하게 살다 천년 만년 죽지 않고 곤태롭지 않게 살게 된다 이런 말씀.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.